안녕하세요. F트레이스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하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장지근입니다. 영상을 통해 F트레이스를 이용하여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Git을 통하여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리눅스 커널을 빌드하는 방법과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ftrace란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커널 디버거입니다. ftrace의 기능에는 커널 내부에서 호출되는 함수를 추적하고 발생하는 이벤트를 추적하고 대기 시간을 추적하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ftrace를 이용하면 interrupt, scheduling, kernel timing 등의 kernel 동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 필터를 지정해서 지정한 함수를 호출한 함수와 전체 콜 스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되었는지, 언제 실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ftrace는 tracefs라는 파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커널을 수정하지 않아도 함수가 호출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널의 세부 실행 정보를 출력해주고 짧은 시간 동안 호출되는 함수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ftrac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trace 관련 코드가 커널 이미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설정은 config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config 파일은 커널 소스 코드 내에 .config 파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메뉴 컨피그를 통해 활성화한 후 커널을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커널에서는 ftrace 관련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ftrace를 설정하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ftrace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ftrace 설정 파일은 sys kernel root 아래 sys 아래 kernel 아래 tracing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 여기 available event는 이 ftrace에서 추적할 수 있는 이벤트들, 그 가능한 이벤트들을 리스트업 해 놓은 파일입니다. 두 번째는 available filter functions입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ftrace가 추적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목록을 나열한 것입니다. 네, 이 available event와 이 functions의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available tracer는 이 ftrace에서 지원하는 트레이서의 목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current tracer를 통해서 ftrace에서 사용할 트레이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et ftrace filter를 통해서 추적할 함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네, 이트레이싱 온 값에 따라서 이트레이싱 기능을 끄고 킬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ftrace를 설정하고 작동시키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트레이싱 기능을 끈 다음에 설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트레이싱을 켜서 작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이싱을 끄겠습니다. 잘 설정이 될수 있게끔 슬리프를 해주고 터미널에 메시지를 띄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ftrace를 통해 이벤트의 발생을 확인할 건데 그 이벤트를 설정하기 전에 그 이벤트, 모든 이벤트들을 일단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싱 하고 싶은 함수를 설정할 건데 그 트레이싱 할 함수는 setftraceFilter 파일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트레이서가 function 또는 function 그래프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모든 함수를 트레이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vailable Filter Functions 파일에 포함된 함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파일에 없는 함수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락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을 방지하기 위해 부팅 시한 번만 호출되는 함수를 더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설정이 끝난 후에 추적하고 싶은 함수를 마저 세팅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Current Tracer 파일을 통해서 ftrace가 지원하는 트레이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서에는 NOP, function, function graph 등이 있는데 NOP는 기본 트레이서입니다. 그래서 ftrace에 이벤트만 출력합니다. function 트레이서는 함수 트레이서이고 function graph는 함수 실행 시간과 세부 호출 정보를 그래프 포맷으로 출력하는 트레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수의 호출을 보기 위해서 현재 트레이서를 functio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F트레이스를 통해 확인할 이벤트를 하나씩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디렉토리에 있는 F트레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SCED와 IRQ의 일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확인하고 싶은 이벤트의 값을 1로 세팅하면 됩니다. 네, 스케줄링 관련한 이벤트들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는 IRQ 관련한 이벤트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콜 관련한 이벤트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스케드 웨이크업과 스위치는 스케줄링 동작을 기록하는 이벤트이고, IRQ 핸들러 엔트리와 엑시트는 인터럽트 핸들링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기록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이제 트레이싱할 함수를 설정하겠습니다. 트레이싱할 함수는 setftracefilter라는 파일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케줄 함수를 스케줄링하는 스케줄과 ttwu2wakeup이라는 함수를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커널 함수의 콜 스택을 확인할 수 있는 func stack trace라는 옵션과 콜 스택을 출력할 때 주소의 오프셋을 확인할 수 있는 sim offset입니다. 두 옵션은 트레이서가 펑션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 옵션은 모두 이 options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이제 트레이싱 기능을 켜서 함수와 이벤트를 추적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쉘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ftrace 설정을 하고 트레이싱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정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보려면 ftrace 로그를 추출해야 합니다. 이 로그는 트레이싱 디렉토리 아래 트레이스 파일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추출하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전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트레이싱 기능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이제 로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가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위에 트레이서가 펑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필드가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살펴보면 가장 왼쪽은 태스크, 그 오른쪽은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 그다음에 CPU 번호, 이점네 개는 각이점네 개에서 각각은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은 이 IRQ's off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했는지 알려주고, 이두 번째 필드는 선점 스케줄링이 필요한지, 세 번째는 하드 IRQ, 소프트 IRQ 둘 중에 무엇인지, 네 번째는 프리엠프트 카운트, 선점의 카운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벤트 함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 XORG라는 태스크가 이 로그를 출력했고 XORG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560번이고 CPU 번호는 1번입니다. 그리고 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터럽트가 비활성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스캐드 스위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스캐드 스위치는 스케줄링 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치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프로세스는 XORG로 PID가 560번이고 그 우선순위가 120번인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세스는 스와퍼 프로세스이고 PID가 0번이고 우선순위가 12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이 아래에 있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상태에서 이 이벤트가 기록되었고 이 가장 왼쪽은 인터럽트 비활성화 여부인데 여기서 인터럽트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드 IRQ, 즉 인터럽트가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시작 지점은 이러한 타임스탬프를 가질 때이고 네, 18번 여기서 18번 핸들러인 이 아키 타이머를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는 지점인데 여기서 잘 핸들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타임스탬프 차이를 통해서 그 시간대를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수적한 함수로 스케줄을 설정했었는데 그 설정한 함수가 언제 호출됐는지 그리고 그 주소의 오프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만들며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